전문가들 의견 또 내일 시초가 공략할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김신 팀장님, 내일 종목에서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롯데칠성 가지고 왔습니다.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 보여졌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또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10% 그리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로탄산이나 클라우드생 드래프트 같은 신제품 중심으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로칼로리 음료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서 관련 제품군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2종에서 그 5종까지 확대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칼로리 부분이 고마진 상품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류 부분에서도 수익성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3월에 그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었지만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오프닝에 따라서 주류에 대한 부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반사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비맥주나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지만 동사는 1-2%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출고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 공급망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 수혜로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탄산 제품에 대한 외형 성장이라든지 리오프닝에 따른 주류의 흑자 전환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한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선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대세적인 시세 라인이 나왔던 16만 원 라인 측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앞서서도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 한번 제시해드려봤습니다. 오늘 2.8%대 종가 형성하면서 18만 3,500원인데 목표가 21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정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시초가 공략해볼까요? 네, 조선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주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볼까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월 달까지 수주 목표가 대략 36%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5월 달까지 59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목표의 91억 달러 대비 65%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즉 전년 대비 훨씬 더 긍정적인 수주량이 현재 달성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5월 달까지 LNG 관련선을 한 척을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올해는 무려 18척을 수주하면서 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흑자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한 대략 9% 정도까지 상승력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했었는데 이런 빠른 수주량 증가로 인해서 잘하면 2, 3분기 정도부터 소폭 흑자로 전환될 여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2분기에 적자가 대규모로 축소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조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지금 저평가로 일단 판단이 되고 빠르게 만약에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자본총계 또한 3조 원 정도 수준으로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즉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9%까지 확대가 나왔는데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정도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만 원대에 터치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19,000원대를 터치하면서 다시 반등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가격 라인이고요. 그래서 내일 대략 한 21,9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한 21,5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목표가로 23,500원을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내일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25,2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올려서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시고 장기적 관점으로 시장도 양호하게 흘러간다면 쭉 끌고 가시면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다시 적자 전환을 했는데 빠른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200원 선까지 좀 밴드로 정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라인 21,500원으로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